이제 벌써 천만 반려인 시대. 특히 댕댕이 견주들 엄청 많죠. 너무 사랑스러운 울 애기들. 근데 요즘 이런 사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입마개나 목줄 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인가 싶고.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는 반려견 입양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감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 것처럼 반려견을 키울 때도 자격시험을 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독일. 지금 시험 보는 중이에요. 2013년부터 독일에선 견주가 되려면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테스트를 꼭 응시해야 합니다. 보통 이론이랑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론시험은 반려견 입양 전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요. 그 후에 치러지는 실기시험에선 일상 속 다양한 상황, 그리고 개의 돌발 행동에 견주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시험 잘 보려고 미리 예습도 한다네요. Dass die Halter auch wissen, was sie sich für Tier zugelegt haben oder bevor sie sich so ein Tier zulegen, dann einen Eignungstest, also den sogenannten Hundeführerschein, absolvieren. 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댕댕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매년 40유로씩 개 세금을 따로 내야 돼요. 일부 지역에선 반려견이 사고를 냈을 때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개를 키울 수 있어요. 되게 엄격해 보이죠? 독일도 역시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여러 번의 개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반려견 사고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몇 천 마리의 강아지와 보호자분들을 만나겠는데 무는 개들을 보면 대부분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려견 입양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감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보호자의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려면 반려인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겠죠? 보호자님들 꼭 기억하자고요.